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동보 자유애국TV 오늘 또 신동보 제동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팔 다치셨다고 하는데 팔 괜찮으십니까? 팔그한 3주 됐는데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이게 아주 그 가볍게 생각했는데 예. 이게 잘못하니까 예. 몸살까지 와요. 아. 입술도 텄지 않습니까? 예. 예. 입술 다 터지시고, 예. 3주째 그냥 그래가지고 예. 제가 할 말은 좀 많았는데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그 컨디션 아. 좋은 모습을 또 애청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좀, 결례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또 아. 방송할 컨디션도 안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이슈가 많은데, 제가 꼭할 말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판문점, 선언 1주년이 4월 27일이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또, 신동부 자유애국TV도 작년 4월 20일 날 개국했거든요. 첫 방송이 그 관련 방송을 했어요. 제목이 정신 차려. 왜냐면 이게 뻔한데 그 속아가지고 그 사기극에 넘어가면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권 전체가 그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저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제 예상대로 완전히 그저 파국을 맞았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일단 북한이 뭐 취급을 안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을 지금 상종을 안 하는 게 또. 이거는 남북 그뭐 1주년 그할 때도 안뭐 나왔잖아. 1주년 행사에 뭐 당사자인 남북한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그 판문점 기념 행사에 안 나온 거는 물론이고 북한 측에서는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오히려 북한에서는 뭐그 선전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조평통인가 그걸 해서 자중자숙해라 이랬다니까요. 아, 자중자숙하라. 까불지 마라. 너가 지금 뭐 기념행사할 처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까지 가지고 무슨 기념행사도 내용이 전부 음악회야. 예? 뭐 도보다리 위에서 누가 병사 한명떡 씌워놨고 대형으로 그뭐 타계민인가 글마 저작그 아이디어 같은데 씌워놨고 바이올린 켜고 말이죠. 뭐 첼로 연주하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 그 울린 음악이요. 꼭 사기친 정권에 비극적 어떤 서곡을 울리는 것 같아요, 서곡. 저는, 장성곡 연주한 거 아닙니까? 장성곡, 내지는 뭐, 그냥 그, 뭐, 어떤 서곡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니까. 얼마나 쓸쓸한 행사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육자회담, 자기 아버지처럼 육자회담 했으면은, 김정은이는 살았을 건데, 지금 문재인 말 듣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1대1로 트럼프한테 만나는 바람에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은이가 그 지금 그뭐 선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뭐 자중해라. 아니면 지금 뭐 오늘은 뭐 최선이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외무성 제1부상인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정철은 뭐 골로 가고. 일부상님은 조만간에 근데 그 부상당할 실세로 이제 거라. 외교 이쪽에 또 올랐는데 이번에 푸틴하고 북러 러북 정상회담 할 때도 배석한 게딱두 사람이에요. 최선희하고 또한명그 외무상 있죠. 유영철인가? 두 사람 딱 배석했어요. 그리고 차도 같이 동승을 했더라고. 김정은의 차에. 그러면 실세로 또 올랐는데 그 최선희가 그랬어요. 그 미국에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미국만 그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필요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무슨 군사적. 의미 자 군사적으로 자살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완전히 막그저 막다른 정신이 골목에 많이 오락가락. 갔는데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원성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문재인 당신 좀말 믿고 말이야. 했더만은 완전 파토 났다. 우리 망하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돈도 말랐다. 그 핵심 지지층에 대한 통치 자금도 말라가지고 통제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인민 보안성인가요? 그뭐 무대기로 중국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탈북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하노이 뭐 결렬된 거내 책임 물어가지고 뭐 다섯 명인가?
그 평양 근교에 그 군관학교 산학교 같은 곳 예, 예. 있는데 거기 사익장에서 공개 체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섯 명 뭐 체행했다. 아, 지금 그런 거 북한이 극도의 공포 정치를 알고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 아니 예.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뭐 광명절인가 광명 뭐 광명절 행사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 국민들한테도 돈 긋고 애들한테 돈 걷었다 그러죠. 돈 얼마씩 걸었다 하더라고. 완전 그 거지예 거지. 예, 거지 이제 상거지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상거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게 생겼다니까요. 예, 이렇게 예. 그런 게 이게 원인이 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핑계를. 그러니까 예. 왜 당신 말 믿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뭐 다 했는데 예. 아무런 어른 게 없다 자기들은. 그죠. 대충 쏘기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택도 없다 이거야 미국은. 예? 트럼프가 그 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파토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문재인 쪽에서 그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미국하고 자기 왔다 갔다 하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트럼프 저 뭐 김정은이나 표정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잖아요. 예. 어, 그 몸무게가 뭐 130kg인가 그렇다고. 예. 제 몸무게 두 배예요, 두 배 이상이야. 예. 예. 예? 그 키는 저하고 비슷한데 그런 이런 놈이 술을 많이 먹지, 예, 담배 많이 피우지, 하니까 예. 얼굴이 벌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말 한마디 하면 막 숨이 가빠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전혀 먹히지 않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 눈치 본다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권대로 보이고 은행이나 기업이나 다음에 그냥 망하는데 예, 예. 그거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막 뭐가 그게 없는 거야. 예, 방법이 없어 지금. 예예. 예. 그리고 지는 스스로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버렸잖아. 예. 미국한테 미국 태도를 연말까지 시키고. 근데 미국 연말까지 트럼프가 지금 변할 리가 없잖아요. 예예. 그 지가 스스로 이제 그냥 그걸 치버렸다니까. 그럼 연말에 자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살은 안 해도 예. 내가 보기에는 건강 상태가 예. 그 급사할 것 같아. 급사. 급사를 안 하면은 자살을 안 하면은 예. 아니면 자기 북한 주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어? 김정은을 죽이든지, 예. 아니면 연말까지 미국은 변할 리가 없고, 북한이 안 한다 이거야. 비핵화에 대한 짬으로 조치를 하. 그러면 미국이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예. 뭐 해상 봉쇄를 거쳐서, 예. 일단 김정은이 참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는 뭐, 아메리카급하고 상륙함이 두 척이 지금 사세보에 배치되는데, 아메리카급은 4만 5천 톤인데, 이거는 말이 좋아? 상륙함이지. 이거는 뭐, 거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정규 항모가 4만 2천 톤인데, 예. 상륙함이 4만 5천 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F-35B 예, 예. 수직이 장륙 스텔스기를, 예. 그 한 층에는 한 20대를 그 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20대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저기, 저, 뭡니까, 그 상륙, 그 공격 헬기, 뭐,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뭐, 오스프리 해가지고, 1800명의 병력을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 들어오는 건 2만 5천 톤 클라스인데, 그거는 뉴올리언스급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뭐, 스텔스 상륙하기. 코앞에 가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수상함은 예. 다 이게 탐지가 되기 때문에, 예. 언론에 노출을 했는데, 예.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특히, 그죠. 핵잠수함.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 동해 쪽에 예. 며칠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저는, 며칠 전개되어 있을 거로 봐요. 예. 예. 그 한 측이면, 예? 한 측만, 오하이급 핵잠수함 한 측이면요. 예. 북한 핵심 전략표적 다 타격할 수 있어요. 154발인가 미사일 쏘고. 예. 예.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사작전을 거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는 뭐, 사드를 갖다가 평택에서 그 전개해가지고 훈련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 말은 모의탄이라 하는데, 뭐, 뭐. 아니, 근데, 성주 사드 기지예요. 제가, 저, 지난주 가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그 대표들이. 예.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기에요. 그, 미군 병사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요. 예. 예? 민간 그, 저, 반대하는 시위대대가 길을 예. 가로막아가지고. 해외로 다 실어나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식사를, 그, 비상식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그, 끼니를 해결한 지가 벌써 1년이 넘대요. 아니, 그러니까 동맹국에 주둔하는,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중층방어체계를 거기 갖다 놨는데, 그 논란,
근데 최소한 우리 방어 체계거든. 예. 자의적 그 조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식량 유류 공급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 근데 정부에서 그거는 강력하게 그 저 그 조치를 해야 되거든. 예. 예. 못하게. 근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에서 보기에는 예. 그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그 저 사이코를 안 보겠습니까, 사이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거죠. 예. 아니 동맹국 군대가 자기 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는 군대가 예. 거기에 병사들이 1년 넘게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끼니를 떼고 있다. 예. 그다음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유류나 이런 게 반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예. 시대 때문에 예. 해외로 계속 1년 내내 시류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뭐 그래 하면은 미국이 더 악이 받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빨리 제거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 정권 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완전히 배척당한 것 같아요. 예, 완전 이제 예.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낙동강을 오래야. 예. 그러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씹다 버린 껌 씹다 버린 껌꼴이 돼 버린 거야. 예. 김정은한테도 그렇고 예. 일본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예.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한테까지도 예. 취급을 못 받고 있어. 아니 그러면 우리 저기 그 문재인 아 저 김정은이는 지가 당했으면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복 당했으면 보복을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5.18 때 뭐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 뭐 그런 명단도 공개하면 될 거고 아니면 한국의 정치인들 그 성접대 영상 받아놓은 거 몇 그 몇 개 틀어주면 되는 거고 아 야 정은아 야 이 방송 이 북한 애들 보고 있거든요. 야 그 보복을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니까는 그 비디오 몇 개 틀라고 그 비디오 몇 개 틀고 아, 그 가능성이 예. 충분히 제가 있는 게요. 전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탈출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만 이렇게 이제 믿고 그래 했는데 예. 한국 정부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예. 미국 눈치 본다고 말이죠. 뭐 출도 도로 연결 뭐 착공식 뭐 하면 뭐 합니까? 예. 전혀 진척이 없는데. 예. 예? 그다음에 뭐 그 저 개성 판문점 연락소 연락사무소 예. 예. 그거 100억이나 들어가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했는데 예. 딱 한 번에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완전히 마비 상태에 들었다니까. 그치.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예. 더 아파하는 거야. 예. 한국 문재인 정권이 예. 정말 곤란한 정도로 예. 그리고 자기들 그걸 안 도와주면은 안 될 정도로 뒤로 돈을 주지 않으면은 너를 내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군사 도발 내지는 예.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예. 가지고 있는 걸 일부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그 하루에 뭐 그 비군사적 테러 예.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고성 산불이 그냥 하루에 막 전국에서 났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죠. 예. 그것도 좀 희한하다니까. 그 전에 또 KT 그 예, 예. 지하 통신고 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원인도 못 밝혔다니까. 원인도 못 밝혀가지고 뭐.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때 내가 방송을 했는데 예. 이거 완전히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예. 배제할 수 없다. 대공 용의점을 포함해서 조사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 그리고 저유소, 고향 저유소 폭발. 그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대공 용의점에 대한 조사는 일체 안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결정적인, 예. 그 타격을, 예. 그 문재인 정권에 진짜 곤란할 걸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질범들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저기 뭐야 뭐 차하고 음식하고 보내 안 보내면은 의료품하고 그 음식하고 보내 안 보내면은 우리가 10분에 한 명씩 인질을 죽이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도 그런 거 해야지. 그러면은 야 하루에 그 포르노 비디오 한 개씩 틀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 있는 데가 예. 개성공단에 남북 개성 그 예. 공동연락 사무소 예. 거기에 우리가 몇십 명이 있잖아요. 예. 그거 인질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염두에 둬야 돼요. 인질로 잡아놓고 야 예. 이거 안 들어주면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예.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줄 때까지 못 풀어주겠다 하면 어떡할 거야? 예. 예? 인질 내가 옛날 이란 콘트라 사건 아시죠? 예.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해가지고 얼마나 요구 조건 때 애를 먹었어요. 예. 예? 그때 카터 행정부 때인가 그렇죠? 예. 그 큰 사건이었잖아요. 예. 그 때문에 미국이 엄청 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예. 근데 지금 저
제가 보기에는요,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회의도 안 하는데 북한 사람 나타나지는데 그거 왜 운영하냐 이거야. 수석 대표 그 통일부 차관이 메일고 가 있잖아요. 예. 그 왜 가 있냐고. 거기 철수지 철수. 그 바로 지금 철수해야 된다니까. 개성공단에 은행도 우리나라 은행도 지점이 들어가 있으면 은행을 털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저 개성공단 그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에 예. 파견돼 있는 통일부 주로 직원들이 주로 준대요. 예. 그 빨리 지금 철수시켜야 될 겁니다. 아. 아니 근데 통일부 직원들은 뭐 북한하고 같은 편이니까 걔들 인질로 잡아본들 우리 국민들은 잘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들 인질로 잡아본들 뭐 쓸모 없고 그냥 정치인들 그 포르노 비디오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터주면은 그러고 뭐 우리나라 뭐 목사님들 뭐 신부님들 북한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방송사 사장도 있을 거고 하루에 한 개씩 저명인사들 터주면은 나머지가 달달달 떨겠죠 뭐. 그러면 되지 뭐. 아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저게 못 먹어가지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예. 지금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걸 저 사항을 만든다니까요. 예. 그거 빨리 해결해야죠. 거짓말로 그렇게 국민들 속일 시기는 지났어요. 예, 예. 왜냐면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4.17 판문점 정상회담 예. 1차 하고 공동선언 내고 해가 하자마자 예. 그 공언한 게 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북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볼턴 저 미국과 안보 보좌관이 작년 8월에 예. 그거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론 예, 예, 인터뷰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얘기 들었다. 예. 그 누구한테 내가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왜 미국 작년 3월 8일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노이 정상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폴턴이 하는데 뭔가 1년 내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예. 속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 이게. 라이어라고 했어. 라이어. 근데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희도 거짓말쟁이고 안보실장도 정의용 안보실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너거는 인간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간 발족이다. 놈들이 다 이렇게 예. 정의해버린 거야.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예. 그럼 뭐가 지금 되겠어요? 예. 그 경상도 말로 호랑말코 같은 놈들. 그런데 지금 신기한 게 김영철 예. 그 북한 통전부장은. 예. 그 하노이 28 예. 미국 정상회담 결렬된 후에 책임을 물어 경질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예. 잘라버린 거야 김정은이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실무자들 뭐 체행시키고 말이야. 예예. 그다음에 누구요? 김여정? 예. 그 지 동생 맨날 따라다니는 애 있잖아요. 예. 그 애는 아직 보이지도 않아. 걔는 뭐 마약 먹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일단 문책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예. 문재인 정부는 문책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 이게 완전히 그 비핵화 이게 협상이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북한이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만 무장 해제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냥 군사 주권 포기하면서까지 그 안보 해체해버렸다고. 그런데 그렇게 비핵화를 전제를 한 게 비핵화는 안 되고 우리만 엉뚱한 한마디로 상 등신짓을 한 거죠. 그 상 등신짓을 하도록 옆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논의를 하고 한 사람. 예. 장본인의 제일 위에 헤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국정원장 서훈. 예. 국정원도 그 책임 있잖아. 정부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대통령이 인식을 못 하도록 했으니까. 그거 다 그 경질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사실. 온전하다 이 말이야. 아니 본사에 지금 사장이 이 지사에서 지금 거짓말하는 바람에 본사 사장이 죽게 생기고 회사가 본사가 망하게 생기고 본사 지금 담당 전무 상무 전부 다 지금 잘려나갔는데 그러면 지사도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도. 당연하죠. 예. 그러면 야 오늘 뭐 청와대 뭐 몇 명 돌아가시겠구만요. 예. 아 그런데 지금 그 지금 4.1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가지고 예. 진짜 그 저 이상한 그 기념 행사를 판문점에서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이틀 후에 이게 도대체 평화 하는데 평화를 도대체 누가 깨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틀 후에 야간 한밤 중에 23시에서 50분경에 예. 패스트 트랙인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뭐 그거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하는 거하고 예, 예. 공수처법하고 예. 그 검경 수사권 독립 수사권 관계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그죠. 사개특위하고 정부 예. 정부특위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어. 예. 아, 제1야당이 전혀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를 예. 협의도 없이 그래 놓고 지금 야당은 지금 막 그냥 이제 완전 아스팔트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평화가 다 깨져서 예? 그래 놓고 뭐 조국 민정수석이 그것도 명식이 대통령 1급 참모가 예.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그런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아 뭐라 그러죠?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 이렇게 올렸어요. 예.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예. 무슨 타협을 했냐고 예. 제일 야당이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거를 그 무슨 타협을 했냔 말이야. 예. 자기 이중대 예. 나머지 야당 3야당하고 예.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예. 그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예. 그래놓고 무슨 평화냐고. 나라가 전체가 지금 엉망이 뭐 그냥 평화가 깨졌잖아요. 예. 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그거는 예. 자기들이 정권 연장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예.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까지 내년 총선에서 예. 의회 다수당 그 야3당 그 자기들 이중대 예. 같이 합치면은 견선까지 확보하겠다는 거기 깔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냐고 지금이 그치. 북한 핵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예. 거기에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예. 국민적 그거를 받아서 예. 예? 그걸 해도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예. 무슨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에 뭐 산새들을 안부를 묻는다는 동 문재인 대통령 영상 메시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냐고요 지금. 그 사실 김정은이 놀리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놀리는데 쟤는 바보가 돼가지고 저기 아이고, 그 지 놀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그 지사의 그 지사장이 본사 사장한테 야 바보 같은 놈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둔다고 야 이거 요즘 이 군기가 다 빠졌습니다. 이 저거 몇 놈 끌고가 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 지사애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이 문재인 정부가요 예. 너무 그 끝이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불행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전혀 그게 진실에 대해서는 예. 무감각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 연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뭐든 하는 것이 무리하게. 예. 그러면서 경제는 엉망이잖아요. 그, 지금 저, 1.4분기.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0.3%라고 그러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이. 근데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문재인이 그래 이야기했네요. 예. 그리고 이거 뭐 경제 튼튼한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정부에서 맨날 잘못된 뭐 전 정부 타다가. 예.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거는 그 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까먹고 있으면서. 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저기 뭐 여기저기 전 세계 놀러만 다니고 그 뭐 돌리고 오징어 뭐 예. 삼성 그 반도체 공장 또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예. 그거 가서 꼭 무슨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세계 굴지에 예. 경쟁력을 보유한 게 또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남의 공적을 참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뻔뻔스럽고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예. 그거죠. 하여튼 우리 이제 이 방송 보고 있는 북계 사이버 전사 여러분, 그 저 우리 그 문재인 아저씨가 그 저기 김정은 죽게 만들어 놓고는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 놀러. 알아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하니까 한 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 하니까는 우습게 보는 거지 뭐. 그리고 오늘 그 일본은 뭐 나루히토 신앙이 예, 예, 즉위식을 예. 갖고. 예. 레이와 시대를 개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축전도 벌였더만요. 천황한테. 예. 일본한테 그냥 완전 척을 지가지고, 예. 그렇게 한일 관계를 예. 거꾸로 돌려놓고, 예. 축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예. 일본은 그냥 미래로 창창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각오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각오만. 한 옛날 뭐 친일 분자가 또 그저 막 계속 각오 또는 적폐로만 그냥 모로를 해가지고, 온 나라를 그냥 이렇게 평화를 깨고 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탈출구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마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다 망했는데 예. 그거를 절대
그걸 할, 계산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예. 그리고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 예. 공기업 보세요, 오늘 보니. 아니, 저 2년 전에 15조, 어? 흑자를 봤는데, 작년에는 1조로 추락해버렸잖아요, 수익이. 네. 그, 어? 완전히 그냥, 어? 거기에 막 그냥 비주기준, 막 정규직으로 돌리고 말이죠. 예.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공기업도 이렇고, 사기업도 말이에요. 그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41%가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41%. 예,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62%가 줄었대요. 예. 심각한 거야, 지금. 예. 그리고 기업들이 도저히 국내에서 이거 공장을 못 돌리겠다. 예. 그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핸드폰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전부 핸드폰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 그치, 예. 그러니까 기업이 탈한국 하는 거예요. 예. 탈출 러시가 그냥, 러시에요, 러시 지금. 예. 그렇게 기업들을 못 살기고 해외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건 알겠지만은, 예. 기업들이 못 살겠으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 데다가, 어제는 뭐죠? 공시재가를 대폭 또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이요, 어? 벌이가 없는 분들은 집 개호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 어제 하면 6억 넘어 버리면 막, 공시지가 뛰어가지고 세금이 평소에 내던 그야 뭐 1.5배 2배로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못 살기는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추미애가 그런 이야기해서 그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그 세금 못 내게 해가지고 이 팔면은 그 저기 정부가 다 그 걷어들이겠다. 그게 토지 공개념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것도 소주값도 또 올린다면서 소주값. 소주값 올랐어요. 네. 올랐으니까 이제 뭐 소주가 4천 원 되게 5천 원 되겠지 이제. 뭐 우리나라 예.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까 예. 뭐 그래 하겠든지 참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심각하죠. 베네수엘라 사태 보니까는 그 과이도가 군사 봉기를 했는데 이게 100명 가지고 했네요. 100명 정도 예, 예. 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예, 예. 거기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예. 대규모 시위가 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 트위터 보니까, 그, closely 뭐, monitoring,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예, 예. 그, 관찰하고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미국이 이걸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 정권을, 그, 체제를, 그, 정권을 전복시키고, 예. 그 과이도인가요? 과이도, 예. 과이도.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이 젊은 사람인데 이쪽으로 이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마두로가 이제 저 비행기 대기해가지고 저기 탈출하려고 했는데 마두로가 그 저기 그 뭡니까 저기 뭐야 그 자기들 경호를 못 믿어가지고 경호를 그 몇 달 전에 러시아 애들로 다 바꿨대요. 근데 이제 그 또 러시아에서 야, 너 오지 마라고, 뭐 망명하지 마라고 또 그래놓으니까 망명을 하려고 하면 러시아 경호원들이 총으로 쏴버리겠죠.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을 못 갔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유가가 한번 작년 10월달부터 폭락했다가 지금 이제 겨우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사태 예. 이후로 예. 제재를 받고 해가지고 유가가 하락하고, 그게 굉장히 악영향을 줘가지고, 예. 지금 푸틴도 지금 호시질 끝났거든요. 예. 근데 또 자꾸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를 더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지금 미국이 보니까,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한 500억 달러, 한 60조 가까이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거 날려먹지, 이제 석유도 여기서 못 받지. 그러니까 중국은 석유를 공급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틀어막, 미국이 폭격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틀어막으려고, 여기 군수물자를 갖다가 65톤을 보냈더라고,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 그 중국이. 중국이? 중국이 그 4월 1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중국도 그 제정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미국이 뭘 해버리냐면은,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를 갖다가 테러단체로 지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원유 수출입을 금수조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란에서 중국이 기름을 사오고, 기름 사오는 대신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중국제 무기를 줬거든요. 물물 교환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기름도 중국으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란의 기름이 터키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렸고, 그런데 문제는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만 펌핑을 안 해도 저기 파이프라인 굳어버리거든요. 굳어버리면은 나중에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저거 다시 하려고 하면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걷어내야, 새로 깔아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그런 원유선 제가 영업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하루만 안 돼도 그 난리가 납니다. 하루만 펌핑을 못 해도. 굳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 파이프에서 파이프에서 굳어버리면은 파이프 내부에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 그게 원유가 뻑뻑하잖아. 원유가 뻑뻑하지. 그거를 네. 이게 고압으로 쏴가지고 이게 흘러내리게 하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굳어버리면은 네. 저거 어떻게 할 수가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땅 속에 박아놨던 이 파이프라인도 다 뽑아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원유를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펌핑이 되는 거는 세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계속 그냥 계속 흘려야 돼. 네. 우리 그러니까 겨울에 그 얼지 마라고 물 조금씩 흘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 그런 식으로 그래. 계속 흘려야 돼. 그러니까는 저거를 틀어 막아 버리면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막혀 버리고 터키로 나가는 물량이 막히고 한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막혀 버리면 이란에 있는 모든 정유 시설은 펌핑이 셧다운 되고 그냥 못 쓴다. 그래 뭐 그냥 이란은 그냥 죽어 버리는 그거고 이제 무기도 중국에서 못 받아오는 거고. 그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끊기고 저기 뭡니까 저 어디야 저 이란에서 원유 끊겨 버리고 하면은 이제 죽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북한 만다로 간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야 이참에 우리가 저 이란 때려 버리자. 이란이 사라져 버리면은 소위 말하면 사우디로 다 저기 원유 사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올해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그 원유가 그 유전이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올해 말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작살나 버리면은 저기 이스라엘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사우디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는 사우디하고 저기 저 누구 이스라엘 야 우리가 알아서 때릴게 미국 빠져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하는 놈들끼리 지금 푸틴 불라 그래 지금 북한 외무상이 예. 얼마 전에 리비아하고 이란을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놈들이 다 그 미국한테 직국이잖아요 예. 거기하고 저끼리 좀 돈 받으려고 이제 전혀 국제사회에서 예. 야 이게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자기들하고 같은 어? 끼리끼리 예, 예. 가서 좀 도움 받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나 리비아도 북한을 그렇게 돕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저는 뭐 걱정이 되는 게 그 이란에서 북한에 들어갈 때 도대체 무슨 비행기 타고 들어갈지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중국 비행기 타고 들어갈는지 중국 비행기도 그 북한 갔다가 박살 나는 거고 하니까 지금 그 저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지금 부동으로 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기 북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아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북한 갔다 왔어요. 아 그렇죠. 작년에. 그 다음에 갑자기 확 919 저 남북 정상회담 아시아나 편으로. 아시아나 갔다 왔어요. 예. 아. 그 뒤로 갑자기 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갑자기 확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비행기가 이번에 북한에 들어갔다고 이란 대표단을 태우고 북한 들어갔다 오는 순간 그 항공사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여튼 뭐 북한하고 엮이면 다 뒤진다. 예. 예. 아마 저 조만간에. 저 한국 기업 연루된 기업 있잖아요. 예. 그 불법 해상 환적한 선박 예. 제재 들어가는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조사 중에 있고 예. 또 석탄 밀수 이런 거요. 예. 그 중에 나는 저 한두 곳은 예. 은행이든 예. 또 기업이든 예. 연루된 기업이든 해운회사든 그 세컨드로 보이콧 미국이 클 거예요. 왜냐면 그래. 한국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뭘 안 예. 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사수를 보고 그 소위 업신적이냐 하는 게 이번에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단독 정상회담 2분이라고 2분도 아니야. 2분이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뭐 기자들 질문 14명 받고 예. 예? 각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예. 그 저 뭐 모두 발언 예. 그 기자 최근에 뭐 트럼프 혼자서 다 연락 답변하고 예. 그다음 기자들 좀 나가달라고 장례 정리하는 시간이 2분 정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단독 정상회담 시간은 제로야 제로. 그런데 아, 이번에 아베가 갔잖아요. 예. 아베는 9시간 9시간. 예. 트럼프하고 단둘이서 만난 시간 9시간이래요. 예. 와, 우리는 2분도 없고. 예. 그다음에 그것만 끝났습니까? 골프. 예. 작년에 가서도 골프 치고. 예.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골프도 안 배우셨나? 예. 대통령하고, 왜냐면 골프가 꼭 자기가 좋아서 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정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얼마나 좋은 수단이에요. 그치. 골프는 4시간 치면 얼마나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단독 정상회담 9시간 했다고 골프 4시간 치다 보십시오. 예. 그럼 몇 시간을 같이 둘이서 이야기를 했고. 반나절 있은 거예요. 밥 시간까지 하면은 뭐 그 한 15시간 가까이 있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베,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트럼프는 예. 그렇게 하는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 1분도 안 치워놔내죠. 이게 헨주소라. 아니, 골프 치는 거를 안 배웠으면 화염병 던지는 거 배웠을 줄 알고. 화염병 던져보세요. 그럼 좀 항의를 하든지. 네. 아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잖아요. 4.11 네. 정상회담 때, 아이고, 뭐 정상회담 하는데,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거기 있잖아요. 네. 아니, 양 대통령 영부인을 왜 그 배석시켰냐고. 영부인이 한마디도 한 게 없다니까. 예. 이제 구원한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다고.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 조율을 해야죠. 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 그 트럼프 대통령 내가 단둘이 좀 예. 긴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회담 방식을 예. 조정을 해서 예. 가서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멀뚱멀뚱하게 그냥 뭐 영어도 못 알아듣는 데다가 뭐 그냥 트럼프 다자자자 얘기하니까 뭐 그냥 아주 어색한 그 쓴웃음 있잖아요. 예, 예. 어색한 웃음 지으면서 그냥 그 안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 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그 저 김정숙 교사가 자기가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영어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니까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Do you know 방탄소년단 Do you know BTS 그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BTS 하니까 좋아한다고 영어가 통했다고 기사 났더라고. 두유도 김치 안 한 게, 씨, 천만다행이네. 정말, 그, 창피한, 아,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인 게, 그, 국가 원수가 예. 국민들의 자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국가 원수의 처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예. 국민들이 좀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자기 각자 생업에, 예. 이래 해야 이거 국가가 발전하는데, 예. 아, 국가 원수가 가는 데마다 망신을 뚫고 있으니, 자부심 예. 대신에 완전히 그 모멸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근데 뭐 힘이 나겠어, 국민들이. 예. 그치. 아, 제 양반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 국가 리더십에 불행한 현주소라니까요. 야, 그러니까는 미국 가가지고 선진국가 대접 못 받으니까 한국보다 낮은데, 그 중앙아시아나, 뭐, 남미나, 뭐, 저, 동남아나 이런데. 그 엉뚱한데, 스탄 3개국 갔었잖아요. 예, 탄자. 중앙아시아, 예.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스탄 3국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게 왜 갔어요? 그, 저렇게 중요한 시기에, 거기 가서 뭐 한 열흘 있었습니까? 아, 그니까, 그, 한국에서는 그 암살 위험 때문에 그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그 국정원, 원래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국정원, 기무사, 경찰,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공안수사팀. 근데 지금 저걸 다 하려놓으니까, 속된 말로 그 북한에서 지령받은 놈들 다 그런 데 꽂아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위에서 직접 그 그냥 지령이 직접 내려온대요. 옛날에는 뭐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오다가 내려온다. 뭐 안보 기관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저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지령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뭐 밥에다가 뭐 약 같은 거 타면 다 그놈이니까 어느 놈이 탔을지 누가 압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불안한데 하여튼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지금이라도 차리지 않으면은. 예. 굉장히 불행해진다. 예. 예,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게 거의 저 확신합니다. 예. 예, 그게 뻔하기 때문에 예. 저 왜냐면 작년 그 4.27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예측한 대로 100% 그게 맞다니까요 지금요.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근데 저 같은 이야기는 좀 뭐 안 듣는 거죠. 그냥 고집스럽게. 거짓말로 속이고 해가지고 뭐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이미 드러났는데 아직도 거짓말로 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예.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파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미국산 셰일가스를 우리가 전량 사들이겠다. 대거 그 이란에서 그 못 사오는 만큼 다 저기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 셰일오일 사오겠다. 그리고 아 내가 이제 회개한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가면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계도 하고 뭐 회계를 안 하니까요. 회계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회계하고 미국사 쉘 가서 쉘오일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유 제가 막 하야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저 조용한 네팔 가가지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저 건들지 마십시오. 뭐 그러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면은 그럼 미국에서 이제 다 용서해주겠죠. 예.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보호도 해주겠지. 네팔에 안 가 얼마 좋습니까? 그 저기 뭐야 100미터 그 저기 뭐야 저 눈 속에 100미터 밑에 뭐 만년설 100미터 밑에 그 안가 이런 데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지고 뭐 영원히 딱 그 안에 보호해 주면 뭐 좋지. 뭐 10만 년 후에 만모사와 같이 나오면 되겠네. 근데 하여튼 그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부터 예. 주변의 참모들 뭐 예. 예? 또 저 그 더불어민주당 예. 뭐 저는 어느 정파 소속이 아닙니다. 아닌데 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이게 왜냐면 힘 있는 집권 세력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거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예. 정책을 예. 유턴을 해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은 예. 전체 그 집단이 불행해진다니까요. 예. 그게 눈에 보이고 예.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예. 왜냐면 지금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결국 군사 도발이야. 예. 뭐 아니면 비군사적 그 테러든 반드시 대비해야 돼. 예. 사이버 테러 포함해서. 그, 반드시 예. 저는 예측이 근데 이게 저기 김정은이가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군사적이든 뭐 사이버 테러든 이런 걸 하면은 미국이 때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제 생각할 때는 이 저 제가 이제 이 사이버 북한 사이버 전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그런 거 하면은 김정은이가 직접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보복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그 포르노 테이프 한 개씩 터뜨리는 거 그게 비대칭 그 무기 중에 제일 좋은 거죠. 그 그렇네요. 그 그러면 해보라니까 한 개씩 아니 한 개 터져보라니까. 아니 우리 심오정으로. 승 대표님 말씀처럼 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네. 그 하나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개 해보고 막 그 저 해보고 저 야 그 남쪽에서 돈 받은 거 있으면 저 보내라 이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예. 살짝 받은 돈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야 우리는 같이 나눠먹고 살자.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사실 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 제동님 같은 경우는 뭐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보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결말을 알고 보는 드라마니까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그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 이게 뭐 결말은 비참하지 않은데 또 우리가 또 재밌게 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는 뭐 해드리는데 결말은 다 죽습니다. 그게 그 결말은 네. 김정일 스스로가 시한을 정해버렸다니까. 네. 금년 말 네. 8개월 8개월 내에 네. 김정일이가 죽든 또 다른 누가 죽든 이 죽는 거예요. 네.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죽든 미국이 죽든 뭐 그러니까 미국이 죽을 리는 없고 근데 김정일이는 어떤 네. 식으로도 죽는다 이게 아직. 지가 저 학김에 죽든지, 예, 학김. 아니면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죽든지, 예, 예, 예. 어, 북한 주민들 못 살겠으니까, 예. 아니면은 미국이 그냥 참수를 해서 죽든지, 예. 어차피 죽게 돼 있다니까. 아니 그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는 김정은이 그렇게 친족 단지에 모시듯 예. 떠받던 소위 수석 대변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예. 외신에서 보던 대로. 예. 문재인 정권이 운명이 저는 굉장히 이게 의문점이에요. 아니 그 지난번에 그래도 저기 저 KGB 소련의 KGB한테도 CIA가 다 간첩표 심어놨는데 북한 저 북한 군인들 뭐 중대장급은 2,000불씩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돈 매겨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 택배가 성업을 한 택배가요. 네. 북한군이 택배 영업을 한대요. 그 저기 돈만 주면은 다 배달해 준대요. 다 배달해 주고 뭐 성경도 배달해 주고 다 배달해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북한은 밑에는 무너진 거죠. 북한군이 나서가지고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달해 주겠다 이러니까 참 그러니까 북한군은 그게 군대가 아니야. 군대가 아니 돈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하여튼 그 나중에 나올 때 북한군 탈북할 때 그 갖고 있는 그 그 남한 인사들 포르노 테이프 몇 개 좀 갖고 오십시오. 와갖고 저기 그 아니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간첩들 명단. 예. 예, 그것도. 아니, 근데 제, 가져오는 김에. 아니, 제 생각은 우리나라 간첩 신고하면 5억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이 같은 경우 지가 탈북해가지고 올 때 간첩 명단을 갖고 오면 한 5만 명 갖고 오면은 5만 그러면 한 5억 25 어이구야 한 25조 벌겠네. 2조 5천억인가? 야 그게 낫겠다. 그래 뱃살도 좀 빼고 지방 흡입 수술하고 얼굴 바꾸고 그래가지고 뭐 강남에 저기 아, 뭐 술집 하나 차려가지고 그것을 뭐 놀면 되겠네. 한번 생각해봐라 정은아. 예. 근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예. 너무 저 저도 좀 불안하고 예. 좀 그랬는데 예.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결국은 악수를 뜬 그 정권이 스스로 예. 예. 그 망국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그래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아, 아무튼간에 지금 뭐 해병대 그 상륙 부대들이 계속 지금 직결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말트라고 한 척의 5조 원짜리 스텔스 전함이 하와이에 들어왔다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예. 뭐 어딘가 가, 북한 앞바다에 떠 있어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뭐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뭐 문재인 정권이 저는 한 5년 갈까 싶어가지고 아니 중간에 문재인 정권이 회개를 하고 갑자기 뭐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리면은 5년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거를 걱정했는데 이를 막가파로 갈 거라는 생각도 못한 거죠. 예,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도 이 끝나면 이 방송 안 하던가 해서 8개월 내에 끝난다는 거죠. 예, 아유 힘듭니다. 예. 자 고생하셨고요. 저기 예. 우리 저 제동님 신동구 자유TV 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좀 끝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